추석과 방학을 맞아 야외 활동이 대폭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주군 내 확진자도 오름세를 보이며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7월 들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가량 증가했고 성주군의 주간 누적 확진자 수도 점점 늘어나더니 7월 3주차 기준 229명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자들의 면역력 저하 시기가 돌아온 데다 휴가철에 들어서며 밀접 접촉 횟수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과 격리 의무 해제도 코로나 재확산세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주보건소 선별진료소의 경우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무료 PCR 검사를 진행하며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합니다. 위기 단계 하향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 대응 체계와 입원 환자 치료비 지원은 기존대로 유지됨에 따라 백신 접종과 치료제도 무상 공급되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집중호우와 휴가철을 대비해 코로나 포함 기타 감염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져 읍면단위 취약시설에 소독 등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유행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개인 방역조치 준수와 함께 고위험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